예, 저는 제가 아주 싫어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그 친구가 뭐 보면 기분이 아주 나빠졌고, 그래 싫어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내 앞에서는 아주 기분 좋은 얘기를 참 잘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말이 진실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 처음에는 참 내가 무지하게 좋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부를 참 잘해요. 약속을 저하고 이렇게 하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참 잘해요. 그래서 참 싫어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 마음에 자꾸만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걸리잖아요. 자꾸만. 참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그 친구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되는데 어떻게 이해되냐면 무척 착한 친구예요. 아주 착해요. 마음이 너무 어려요. 마음이 너무 여린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에 맞춰주려고 너무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아부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착해서 사람들이 무슨 부탁을 해요.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탁을 받아놓고서는 자기 혼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게 너무 버든이 되어버리니까 또안 해요. 부탁을 받아놓고서 그 일을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지는 게 아니라 못 지더라고요. 너무 부탁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신용을 잃어버려 가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다 욕을 먹어요. 그 중에서 가장 신용 잃은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부인에게 신용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부인을 만나면은 아주 부인한테 막 무시를 당하고 막 그래요.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착한 것이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착한 거안 좋은 겁니까? 착한 게 무척 좋은 거예요. 그런데 착한 것이 지나치면 착하니 못한 것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착해도 내가 할수 있는 일인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내가 시간이 충분히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부탁인지, 이런 것을 따져보고 들어줘야 되는데, 착하기만 해서 남들이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한다고 하면, 그 부탁한 사람을 낭패당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자기의 신용도 떨어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착한 것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함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함정이. 그렇다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럼 냉정한 건더 좋으냐? 냉정한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냉정한 사람들은 똑부러지게 무슨 일은 잘해요. 신용은 있어. 그런데 너무 냉정해가지고서 정이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 주위에 사람이 떠나요. 사람이 없어요. 정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없어지더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해서 다 주셨어요. 착한 마음도 필요해 주셨고, 냉정한 마음도 필요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같이? 독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매일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 말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아마요, 말 없으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말이 없으면 우리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도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독이 있어요. 그래서 말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괴로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말 한마디가 가정을 완전히 그냥 파괴할 때도 있더라고요. 말 한마디가.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가 그냥 풍지박산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게도 만들더라고요. 말이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독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남을 칭찬하는 거 좋잖아요? 칭찬이 무척 좋은 거잖아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칭찬 들으면 새로운 힘도 나잖아요. 그런데 칭찬이 사람을 교만하게도 만들고 칭찬이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도 만들더라는 거예요. 칭찬 속에 뭐가 있어요? 독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좋게 주셨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나쁜 것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들이 따져보고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약 그러면은 아주 하고 무서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마약도 우리들에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디예요? 병원 있잖아요, 병원. 그래서 마약을 잘 사용하면 죽는 사람들도 살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약을 잘못 사용하면 가정을 망하게 하고 사람을 망하게 하고 이 사회를 망하게 하는 악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마약이.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깊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에 눈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 속에서도 뭐가 있어요? 독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사용하면 말씀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경험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마켓에서 이렇게 캐시어를 조금 보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와가지고서 가게에서 물건을 자꾸 훔쳐가는 거예요. 도둑놈이에요. 이 도둑 물건을 훔쳐가다 이제 주인한테 걸리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이 도둑놈 나쁜 놈 해가지고서 막 그런다고요. 그럼 몽둥이를 들고 따라 나갑니다. 그럼 도둑놈 막 도망가요. 한참 있다가 도둑놈이 또 가게에 들어와가지고서 예수 믿으라 그럽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럼 이 주인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너 같은 놈 때문에 내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요. 도둑놈이 주인에게 그러면 자기가 이제 너 같은 놈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도둑놈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그렇게 사랑이 없느냐고. 예수님은 용서를 가르치는데 왜 용서를 할 줄 모르느냐고 그러면서 또 그래요. 이 도둑놈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면서 말씀 때문에 오히려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잃게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말씀을 자기 유리한 대로 사용하면서 말씀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혼돈스러워질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신앙인들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진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으니까 삶에서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시를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칭찬을 할 때,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할 때 나의 속에 깊은 진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이용하며 나의 주장을 관찰하려고 하는 것인가? 말씀을 이용해서 나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것인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하는 것인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내 속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줄 아는 것이 내 몸을 성령의 전으로 만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남들이 보기에 좋은 칭찬을 하고 거룩하게 보이는 말을 해도 내 속 마음의 의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빨리 중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를
향기와 합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는데 속은 창기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 나에게 유리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꾸짖는 사람에게 왜 사랑이 없느냐고 이야기하고 왜 용서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한다면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려고 아니면 나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공의를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질서를 얘기한다면 그것은 나를 창기와 합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창기와 합하는 사람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내 안에 속마음을 보고 내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보고 무언가를 한다면 내 몸은 이미 성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 몸이 성전이 되어 있으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거기에 권위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 몽고메리에서 아버지 학교 강의를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참 오래됐는데 그때 이제 그 두 시간으로 나눠서 강의를 하는데 한 시간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버지들이 권위 때문에 권위로다가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하고 권위로다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상처받고 아빠하고 관계가 나빠진다고 이제 첫 시간에 그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젊은 아버지가 일어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전반부 강의는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강의했지만 후반부 강의에서는 너무 권위 없이 사랑만 하는 아버지들의 문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사랑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무례하게 키우고 훈련받지 못한 아이들로 키우는 것이 요즘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내를 할 줄 모르고 창껴 건들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줄 모르는 자녀로 키우고 예의 범절을 모르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요즘의 문제라고요. 결국 이러한 자녀들을 키운 다음에 자녀들과 관계가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도 예의 범절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스승도 모르고 이기주의의 아이들로 키우는 그런 모습이 되니까 부모들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게 현재 아버지들의 문제다. 자녀 교육을 할 때 권위도 필요합니다. 사랑도 필요해요. 친구처럼 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나 때로는 매를 때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할 거는 훈련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공식에 의해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그냥 맷때리라니까 맷때리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의 상황을 알아야 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고 연령을 알아야 되고 지금 그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권위를 할 것인지 사랑을 할 것인지 상황이 다 다르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 기도하는 순간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이것을 안 하니까, 이것을 못 하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 인터넷에서 이렇게 하더라, 뭐 남들 얘기만 듣고서 막 하니까 오히려 매를 때려가지고서 오히려 상처를 줘가지고 더 문제를 만들고 너무 용서하고 너무너무 오냐오냐 하다 보니까 또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참아야 되고,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고, 때로는 이해하고, 때로는 매를 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해도 영적인 싸움을 바로 싸우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늘 영적인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이게 내가 성령의 전을 성령의 전답게 만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못하고 그냥 책에서 그러니까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냥 열심히 남들을 따라가요. 이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교회에서 목장교회가 좋다 그러니까 또 목장교회를 막 해요. 또 이런 또 프로그램이 좋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 또 막 프로그램 해요. 그런데 목장교회에다 망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교통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교회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우리 교회 상황에 맞는 일이 뭔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남들이 이야기만 듣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다 해도 유익되지 않게 되는 일들이 있고 내가 함으로써 유익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내 속에 먼저 깊은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내 주위에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정직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잘하는 것이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사기꾼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 육신 속에 있는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교인들하고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 내 자존심과 이기심과 싸우라는 거예요. 이 자존심과 이기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경건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사귀면 사귈수록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진국이다. 지혜롭다. 생각이 참 깊다. 예수님을 닮은 형상이 된다. 왜?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요. 내 안에 성령이 마음껏 활동하게 하시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나는 예수 닮은 모습이 되고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몸을 성령의 전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돼요. 뿌듯한 마음이 들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성령께서 기뻐하시니까 내 속이 기뻐지는 거예요. 편안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이 기쁨은 남들은 몰라요. 나만 알지.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기쁨이에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헌집일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기쁨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 보면 둘째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은 것을 깨닫게 되지 않아요? 아,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아요? 부부간에 갈등이 많이 생겼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너무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부인이 꼭 무슨 말을 하면 대꾸를 하면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간에 서로서 이기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들이 부인의 말에 밀려요. 말이 딸리잖아요. 대부분. 말이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질이 나니까 말이 딸리니까 뭐가 나갑니까? 이제 주먹이 나가는 거예요.
주먹이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괴로운 거예요. 내가 짐승처럼 됐다. 내가 괴롭다. 그러면서 부부간에 말을 하지 않고 각방을 쓰는 거예요. 이혼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 때문에 이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다가 말씀을 읽는데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오 내가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아무에게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혼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정말 유익한가? 왜 내가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에 매여 있었다. 부인을 이기려는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부인을 내 마음에 들게 하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는 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지혜가 없었다. 부인이 나를 만나서 고생 많이 한 것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가장 든든한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못한 것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부족했어. 내가 너무 몰랐어. 내가 미련했어. 이것이 성령의 전인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엉터리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뭐를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필요한 것을 다 주셨는데 어떤 것이 가장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입니까? 어떤 것이 모두가 다 좋게 하는 길입니까?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 나는 성령의 전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의 삶이 점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돼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헌신일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복되게 만들어 나가고 여러분들의 자신을 복되게 만들어 나가고 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